학교 폭력 정말 큰 문제인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학교 폭력의 대표적인 건 바로 또래 괴롭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타인을 거부하거나 나쁜 별명을 부르거나 혹은 신체적인 위협을 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상적으로, 고의적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아이나 집단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힘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적대적 공격성, 그중에서도 또래 괴롭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래 괴롭힘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유아기에도 초기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또래 괴롭힘을 얘기할 때 흔히 공격자나 피해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또래 괴롭힘은 세 명의, 그러니까 세 사람들 혹은 세 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자, 피해자, 그리고 구경하는 목격자. 이렇게 세 요소가 있는데 또래 괴롭힘은 이러한 모든 세 요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부터 살펴볼게요. 미국에서 일어난 조사를 보면요. 아동기 초중반까지 무려 80%의 아동들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간 또래 괴롭힘은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됐고요. 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 중 10에서 20%는 만성적인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래들이 놀리거나 신체적인 공격을 할때 효과적으로 반응을 할수 없었던 아이들이 주로 또래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언어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기술도 별로 없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이들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것도 만성적인 피해 아동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은 자신이 실패자고요, 어리석고요,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소극적인 피해자여서 적대적인 공격을 시도하지 않고 누가 자기를 괴롭혀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롭힘의 피해자 중에 일부는 유발적인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유, 너 당할 만하니까 당했지 이런 얘기를 듣는 아이들인데요. 너무 과하게 반응하거나 너무 쉽게 울거나 조금만 건드렸는데도 지나치게 화내거나 농담이나 놀림도 언어적인 공격성으로 잘못 해석해서 과잉 공격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또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반응은 가해 아동을 더 자극시켜서 공격성을 지속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목격자들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이고, 제가 그냥 그런 공격을 받을 만했네, 라고 해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 동정심도 별로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은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잘못 이루거나 혹은 실제로 아프거나 혹은 상상의 병에 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거 두려워하고요. 별 이유 없이도 쉽게 울고 극도로 불안한 행동 보이고요. 학교에도 가려하지 않고 또 타인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가해 아동은 대담합니다. 두려움이 없고요. 강압적이고 충동적인데 또 자존감이 높아요. 왜? 나는 힘이 세니까. 왜냐면 힘의 가치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가해 아동들은 열등감과 불안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약한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지배하는 그런 공격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해 아동들은 공격성과 공격성이 주는 힘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공격성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봐서 자신의 이러한 적대적인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전에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경우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떤 가해 아동들은 자라면서 행동에 대한 제한을 받은 것도 별로 없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할수 있다라고 여겨서 쉽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또래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공격성을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사건을 경험한 아이들이 이에 대한 분노, 혼란감 느끼고 그때 느꼈던 어떤 무기력감,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표현하면 혹시 자기한테 위협이 올 수도 있으니까 또래와 같이 만만한, 안전한 목표물에게 분노를 발산하게 되는 거죠. 강압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종종 또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러한 또래 괴롭힘이 교정되지 않게 되면 중학교 때는 비행 그리고 학업의 실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게 행동 양식으로 굳어지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폭력 범죄에 연루되고 자녀를 학대하고 고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4배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존재, 목격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또래를 괴롭히는 가해자, 피해자 외에도 다른 아이는 또래를 괴롭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괴롭힘에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더라도 적대적 공격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목격자는 또래가 다른 또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저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가 목격한 거에 대한 공포, 좌절, 무기력감, 분노감도 갖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 아동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혹은 반대로 가해자의 행동을 옆에서 지지하면서 마치 자기도 힘이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기도 하지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나도 당하면 어떡하지? 해서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목격자는 또래 괴롭힘이 일어날 때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은 괴롭히는 아이들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피해 아동의 지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또래 괴롭히는 상황을 보고도 이를 무시한다면, 이거는 공격자와 피해자에게 또래를 괴롭히는 거는 괜찮은 일이야. 아, 그리고 어차피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목격자는 학교에서 또래 괴롭힘이 용납되거나 혹은 반대로 용납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또래 괴롭힘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요. 또래 괴롭힘, 특히 학교 장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교사는 아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아유, 제가 조금 그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적 전략을 알려주셔야 하고요. 또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중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가정과 함께할 때 가장 그 효과는 높습니다. 먼저 피해 아동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가 말로 자기 주장을 할수 있다면 또래로부터 괴롭힘은 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훈련을 하도록 돕는 거 필요하고요. 또 어떤 아동은 사회적 단서를 잘못 생각해서 공격성을 이끌어내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사회적 단서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코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없는 아이에 비해서 괴롭히는 아이의 공격에 보다 잘 대처하고 적응 문제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친구 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해 아동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집단에서 가해 아동을 교사의 눈에 안 보이게 하거나 교사가 무시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반항심만 높아지게 되거든요. 가해 아동에게 우리 교실에서는 적대적인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가해 아동에게 쌓여 있는 분노 충동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거친 행동과 언어가 아닌 보다 적절한 언어로 그리고 타인의 입장을 파악하도록 도와주고 상대의 의도도 보다 우호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을 지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분노 감정을 잘 모니터링해서 화가 났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다른 대안, 뭐 유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자기 주장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때리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가보거나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게 하는 거, 심호흡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훈련시키는 것도 가해 아동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또 다른 아동들도 도와줘야 돼요.
다른 아동들이 불안감,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또래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지침을 갖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또래 괴롭힘을 둘러싸는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게 불편하니까 보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사는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래 괴롭힘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각 반의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목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또래 괴롭힘을 줄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아이들까지도 또래 괴롭힘 예방 방법에 포함시킨다면 또래 괴롭힘은 효과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해야 돼요. 학급 내 또래 괴롭힘에 대한 규칙, 요거 한번 정해 봅시다. 이 규칙에 포함되어야 될 목록들을 살펴보면요.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교사에게 이야기한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 교사에게 이야기한다.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교사에게 이야기한다. 또래 괴롭힘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면 또래 괴롭힘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학급에서 또래 괴롭힘을 멈출 수 있다. 이게 학급 내 또래 괴롭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또래 괴롭힘을 목격했어요. 이럴 때 행동 지침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죠. 먼저 괴롭힘에 동참하는 야, 너도 얘뭐 그렇게 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괴롭힘에 동참하는 거 거절한다가 첫 번째 규칙이고요. 또래 괴롭히는 건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거나 목격한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목격자와 함께 친구들을 부를 수 있도록 돕는 거. 또래를 괴롭히는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지지해 주는 거. 만일 이 부분이 조금 겁나서 못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나 아까 좀 무서웠지, 속상했지 이렇게 도와주는 게될수 있습니다. 또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가해자가 움찔하게 될 수가 있겠죠. 또래 괴롭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황만 잘 조절해도 또래 괴롭힘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또래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냐? 성인의 감독 없이 아이들만 남겨져 있을 때. 또 성인이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기대가 분명치 않고 비일관적일 때. 부모나 교사가 독재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사용할 때. 부모나 교사가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무시할 때, 그리고 또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예방책이 없을 때, 그리고 아이와 성인 모두 또래 괴롭힘을 없앨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할 때, 가정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래 괴롭힘을 높여갑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우리가 교사의 방치, 무관심이 얼마나 또래 괴롭힘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